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도팀 김은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TV는 물론 태블릿 패널 시장에도 훈풍이 불면서 LG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패널 출하량도 급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TV, 모니터, 태블릿 등이 쓰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위트뷰에 따르면 8월 대화면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출하량은 6,884만 장으로 전월 대비 9% 증가했습니다. TV 업체와 IT 브랜드들이 추수 감사절 등 할인 시즌을 앞두고 주문 물량을 늘린 덕분인데요. 특히 8월 TV 패널 출하량은 전월보다 3.6% 늘어난 2,361만 장으로 역대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판가 하락도 멈춰서 수익성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블릿 패널 시장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8월 태블릿 패널 출하량을 전월 대비 47%나 늘린 239만 장으로 끌어올렸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9.7인치 태블릿 패널은 애플 등으로부터 주문량이 확 뛰면서 인상적인 출하 실적을 보였습니다.